자,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의 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서들을 받으셨죠? 거기 내용은 나중에 보시기로 하시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주후 51년경에 개척하시고 10년이 지난 61년 1차 그 로마의 그 시위대 감옥에 그 연금되었을 때 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2차 여행 때 개척하시고는 10년이 지난 후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동안 이분이 귀에 있을 때마다 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상당히 정이 든 교회고 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바울이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도,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제일 먼저 냈었고 계속해서 지금 그때까지 10년 동안 계속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드렸던 유일한 교회였어요. 다른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바울에게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바울을 기도로는 도와줬을 수 있겠지만 물질로 도와준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항상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꼭 방문하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10년 후 되는 지금 이때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왔어요. 우리가 이제 에바브로디드라는 분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아마도 그 간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기억나시죠? 간수가 간수와 그 가족이 첫 이 교회의 그 개척 멤버였지 않습니까? 간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루디아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루디아가 그 교회를 개척하시곤 어디로 가셨나라는 추측이 또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이분은 사업하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분명 순회 선교사처럼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개척해놓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아마 로마로도 가셨고 또 거기서도 사업도 하시고 그러면서 선교기금을 바울에게 보내지 않았나, 또 자기 고향에도 또 갔다 오고 고린도에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순회 사업가로서 또 선교사로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분명히 거기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자,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실 때 동기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동기는 뭐였냐면요, 이 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헌금을 들고 로마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분에게서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상황의 소식을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바울이 보실 때 그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헌금은 많이 해주는데 교회 안에 그 특별히 그 소위 말하는 정돈된 말씀과 모든 인격으로 정돈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헌금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것보다 더 밑에 깔려있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해 주기 위해서 이분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분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이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이 빌립보서의 구조를 적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 1절에서 2절은 인사 말씀이고 첫째가 두 번째는 바울이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있어요. 어떤 기도를 바울이 했나 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 좀 볼 겁니다. 1장 3절에서 11절에 그리고는 세 번째로 바울이 지금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지금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이제 상황 보고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의 권면이,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이거든요. 그것이 1장 25절에서부터 4장 9절까지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주제되는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1장 25절에서부터 4장 9절까지 이 주제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제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한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줘서 그것이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시는 장면이 4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여섯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편지가요. 그러면 첫째 우리 바울의 그 인사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인사하실 때 항상 인사하실 때 그 스타일이 항상 같아요. 자기가 보내는 사람으로서 항상 자기가 누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분이 나는 꼭 귀뚫린 종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꼭 하세요. 영어로는 bond, B-O-N-D, bond servant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뚫린 종이다. 우리 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6년짜리 종, 그 다음에 귀뚫린 종.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이에요. 이 귀뚫린 종의 특색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상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귀뚫린 종은. 같은 종인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 편지를 쓰실 때 꼭 수신자들 이름을 써요. 누구에게. 그럴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거기에 감독들에게,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이렇게
세 분들의 그 세 그룹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0년 후에 많이 발전한 모습을, 조직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년 후에. 분명히 거기에는 루디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 등장 인물들 몇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루디아 이름은 없고 사람 이름을 거명한 것이 에바브로디드라는 이름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 두 분 이름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제 4장 2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면 클레멘트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거론됐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게 이분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추측하기를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자 있죠. 이 두 여자분 중에 한 여자분이 그 여자가 아니었나라고까지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죠. 예. 우리 추측만 하다 보면 나중에 별난 소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바울은 항상 인사하면서 꼭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그건 이 바울 신학의 핵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인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따라줘야 되는데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실 때 이제 마지막 편지들이죠. 아주 성숙했을 때 이분이 거기에다가 한 단어를 더 포함했죠. 거기에 뭐냐? 긍휼을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와 긍휼과 그 다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뭐냐면 평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평강이 따라와야지만 사도 바울의 그 영성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이 평강. 평강이 없으면은 이제 바울의 영성까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상 걱정 너무 많고. 왜 평강이 없나? 간단해요. 이분 신학을 보면 뭐냐? 이분은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있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떠나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을 나는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 사는 게 나한테는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면 바울이 기도한 내용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써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서를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제 3절부터 1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거기 보면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하루 24시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세 가지 그 종류라고 그럴까요? 이런 있어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바울의 기도 스타일이에요. 바울의 기도 스타일을 보면은 뭐냐? 첫째는 에베소서. 그 전에 에베소서 있어요. 에베소서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시면 3장 20절 보면 이분이 기도 스타일은 뭐냐면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그거 영어로는 asking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어도 같이 써내세요. asking 한다. 이 헬라 말로는 아이테오라고 그래요. 아이테오. 그냥 헬라 말도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세요. 아이테오. 이건 그냥 입으로 asking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너희 생각하는 것에, 그렇죠? 생각하는, 생각의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영어로는 thinking 한다고 그러죠. thinking. thinking 한다고 그러는데 노에오라고 그래요. 헬라 말은 노에오. 노에오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랬어요. 여기다 영어로 뭐죠? meditate. 그러니까 묵상 또는 perceive라는 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perceive라는 건 내가 인지한다. 오케이. 예, 그런 말. 예.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입은 열지 않고 아주 깊은 기도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를 쳐다보면서 다 묵상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것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빌립보서 지금 보시면 거기 나오는 게 지금 빌립보서 1장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메디테이트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두 가지 기도를 사용하셨는데 또 이분이 또 한 가지 기도를 사용하신 거지 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소원을 둔 내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 두는 거예요. 이 소원이요. 이 desire, desire 영어로는 desire. 헬라말은 불로마이라고 그래요. 불로마이. 헬라 말로는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더 깊은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생각하는 기도, 메디테이트 하는 기도와 불로마의 이 디자이어 소원하는 기도를 밤낮 드렸다고 본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이 빌립보서의 핵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9절부터 나와요. 9절, 10절, 11절이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느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씀에 이분들이 사랑이 있었어요. 왜? 자기를 바울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헌금을 자주 해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만 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빌립보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knowledge죠. 그렇죠? 총명은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정보를 그냥 아는 거예요. 정보 자체를요. 그게 지식이에요. 총명은 뭐냐면 이 정보를, 이 지식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understanding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뭡니까? 지혜예요. Wisdom, Sophia. Wisdom은 뭐냐? 이 지식과 청명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적응력, 적용력이 wisdom이에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은 내고 여러 가지로 헌신은 하는데 바탕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명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기를 이 교회가 지식과 명철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랬죠?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한 거예요. 우리가 아바를 통해서 또 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질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명철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다음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지혜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뭐 말씀만 공부하면 뭐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말씀 공부하면 뭐가 생겨요? 명철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지혜를 여기서 뭐로 표현했냐면 이분이요. 10절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뭐예요? 지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 이건 말씀에 이게 이렇게 보니까 비추어 보니까 이게 기다 아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상식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부분이 약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사람들은 착한데 타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착한데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바울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계속해서 보세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쓴뿌리들이 없어지면서 순수해지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 이분들이 그러므로써 의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소리죠. 의의 열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까지 가려면은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치중해야 되고 열심히 아바 공부하셔야 되고 셀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고 이런 거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지금 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씩 이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발전돼요? 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된다는 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 개념이에요. 이분의 그 신학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시면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 로마에서 있는 나의 그 생활 모습이 이렇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로마의 이 가택연금에 있으면서 나 때문에 나의 이 매임 때문에 주변의 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도시에서 그래서 참 기쁘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쁜데 이분이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라노서 원서 공부를 몇 년 했어요? 2년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35명 정도에 되는 자기의 제자들을 로마로 미리 파송시켰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도 전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자, 그리고는 그분들이 미리 가서 이미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해서 많은 그 조그만 개척교회들도 거기에 생겨나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쓰실 때 이제 소위 옥중서신을 쓰셨잖아요. 옥중서신을 쓰실 때 옥중서신이 뭐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아니에요? 요 네 편지를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연금에서 항상 자기 오른팔 왼팔들이 옆에 있었던 사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이 네 편지를 보면은. 예. 그러면 거기 보면 그 네 살 그 가까운 바울의 오른팔 왼팔들이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그 이름들을 제가 드릴게요. 우선요. 첫째 디모데죠. 디모데가 있고 또 누구 있어요? 그 보면 디모데가 있다는 것은 여기 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보여져요. 그렇죠? 나와 디모데가 같이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고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요. 유수도. 그 다음에 두기고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그 다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과 빌레몬서 23절에. 그리고는 마가도 옆에 있었어요. 빌레몬서 24절에. 아리스다고도 있었어요. 빌레몬서 24절에. 그 다음에 데마도 있었어요. 빌레몬서 24절에. 이 데마는 이때 있다가 나중에 2차 감옥 때는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그랬죠. 그 말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써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양반은 내 옆에 1차 때 있었지만 2차 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가택연금 때 있었는데 특히 요 오른팔 핵심 멤버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속상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내 제자들 중에 지금 두 가지 제자들이 있다는 게 복음 전하는데 한 가지 어떤 그룹들은 뭐냐면 서로 다투면서 분쟁하면서 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이 안에서 지금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그러면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 경쟁하고 협조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수의 사람들은 아까 지금 이름을 열고 한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이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지만 그렇지만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되니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뭐 싸움하면서 전하나 이러나 저러나 뭐 괜찮네 이렇게 보기엔 아니죠. 이렇게 다투면서 싸움하면서 하면은 나중에 뭐가 없어요? 이제 천국에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그 20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이고 나 삼층천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좋은데 이 내가 청성들여서 가르친 이 사람들이 그저 자기 욕심이 강하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지 욕심으로 전하고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지 파워 늘리려고 그러고 전부 눈이 이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예? 전도를 열심히 해도 전도 열심히 하는 이 목적이 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속상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럴까? 내가 청성들에서 가르쳤는데 왜 사람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질 못하나. 그러니까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한테 내 삶을 아무리 바쳐야 나는 주님한테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그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아마 막 군밤을 때렸을 거예요. 너는 아직도 좀 살아있어야 돼. 특히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는 좀 살아있어야 돼 놈.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래도 너희를 생각하니 너희들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1장 27절부터 4장 9절까지 이제 이분의 권면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본론으로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27절이 아주 키예요. 1장 27절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여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성경에다가요. 아주 줄만 긋지 마시고 아주 형광마크로 해놓으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 써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며라. 여기 좀 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은혜와 고난이. 거기다 또 형광마크를 해놓으세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란 good news 아니에요. 복음. 또 이 복음은 무료 선물 아닙니까? 또 복음은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복음은 가치가 있는 건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죠. The worthy란 말은 가치란 소리거든요. Worthy of the gospel. 다시 말하면 이 비싼 복음의 가치의 수준에 맞게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냐면 복음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냥 은혜 할렐루야 그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희생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요. 근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를 탁 드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 예 우리 잘 알죠? 그는 본래 여기 써놨죠?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이분은 본체는 모르페 그래서 이 내적인 본체예요. 내적으로 본질이 하나님이시나 이게 신성을 캐노어 비웠다는 거예요. empty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형적으로 스케마 사람의 형체인데 그것도 종의 형체로 스케마 외적으로 그런 형체로 왔는데 어떻게 내 사람같이 되다라는 말을 게노메노스라는 말로요 임시로 이렇게 사람같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르페 본체나 사람처럼 이렇게 되셔가지고 33년 동안 이렇게 인간으로 계셔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셨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희생을 당한 것 때문에 모든 만유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로드, 로드라고 하면서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영광받는, 존경받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은혜로 복음만 받아서 그냥 구원받는 그 수준만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카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웃이 살아나는 일에 희생해야 된다. 그냥 막연한 희생이 아니고 내가 희생함으로 이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번성하기 때문에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 개인주의요. 나만이죠. 딴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은혜죠. 은혜 중에 왕은혜예요, 왕은혜. 이것이 몸에 밴 사람. 참, 바울은 이것이 몸에 밴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딱 예를 드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2장 12절에서 17절에 그리고는 디모데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2장 19절에서 24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바브로디도도 당신들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 삶을 산 증거가 아니냐? 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힘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헌금을 들고 와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에바브로디도 알지 않느냐? 그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울 자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거론하는 이야기. 자, 그런 과정 속에서요. 주님께서 3장으로 이제 들어가요. 3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소위 유대인 출신들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재물도 좀 가지고 있고 또 권력도 좀 있는 그런 소위 상류층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영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바울의 제자들을 힐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이 부분을 바울에게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분들에게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3장 내용이에요. 3장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육체를 자랑하면 너희들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벤야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동안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깨닫고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에서 지식으로서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니까 소위 가치 기준이 변해버린 거예요. 세계관이 변해버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랬단다 하면서요. 이분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힐란의 말씀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분들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시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요. 이 10절 보시면 3장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고난에 참여, 그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부활을 어떻게 개념을 잡냐면 고난을 가질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지만 이거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꾸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이게 살아나는데 그런데 내가 완전히 예수님 닮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게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가 돼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I press on 그랬어요. press on이라는 건 우리 다리 미질 할 때는 뭐 할 때 꽉꽉 누르는 거 있잖아요. on은 계속성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려고 내가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번에 이 말씀 우리가 이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14절 뭐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열심히 쫓아가는데 고난을 통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쫓아가는데 아직도 내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내가 나중에 숨을 거둬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지만 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을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분이 높임을 받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고난을 즐겁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이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이 복음이 살아나는구나. 주변이 살아나는구나.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항상 푯대를 향해서 보면서 그러다 보면 아하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상금을 엄청나게 받겠구나. 여기까지 쳐다보면서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희생을 즐거워하면서 양보해 주시고 내 꿈, 내 시간, 나의 모든 정성, 내 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죠. 에? 거기 써있죠. 17절에 Follow my example 그랬어요. 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이 방향으로 지금 복음에 합당한 에?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희생을 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각을 천국 시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18절, 19절, 20절, 21절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게 18절에 왜냐? 교인들 중에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하게 말했어요. 이들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저희의 하나님은 배요. 배. 배라는 건 뭡니까? 그저 먹고 자고 그저 편하게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 예? 그저 이 세상 저 먹고 자고 이 세상 즐거운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영광의 저의 부끄러움이 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예? 다시 말하면요. 생각을 천국 시민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을 줄 것을 항상 생각하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양보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상에 들어가서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4장 2절에서 9절에 쭉 설명해 놔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를 해요. 저분들 둘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좀 다투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툴까요? 저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천국 시민인데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 상했고 내가 손해받고 이러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다가도 빨리 눈을 쫙 올리시면 싸움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I'm sorry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I'm sorry가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I'm sorry를 안 하고 끝까지 무릎뜯고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 멸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는 진짜 구원이 무효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좀 좁게 생각하면 상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급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항상 눈을 눈꺼풀을 위로 올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럴 때 평강이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유명한 말들 지금 우리 평소에 쓰는 말들이 많아요. 거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배경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저쪽으로 뜨고 희생을 즐겁게 생각하고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고 이러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일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관용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무조건 그 말 하나만 관용을 베풀어. 관용을 베풀어. 아, 불교 신자들도 이슬람 신자들도 관용 베풀죠. 그런 의미의 관용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시각을 천국 시민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을 볼 때 이 관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또 유명한 4장 6절 7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예?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하러 구하라. 그러면 지각이 예? 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에 세상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 너희들은 이 염려를 하지 말고 눈을 위로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란 말은
생각을 저쪽으로 올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올려버리면 이 한국말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Beyond your beyond comprehension.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이 heavenly 저쪽 시각에서 주는 엄청난 평강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지각이 뛰어난 suppressing all comprehension 이렇게도 발음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heavenly peace가 평강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시각을 바꿔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절 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참된 것만 생각하고 경건만 생각하고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만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게 9절에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말한 이 내용들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헌금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 편지를 간단하게 썼어요. 4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뭐냐면 얘들아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자존심 있어가지고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손가락 빨고 있으면서도 꼭 그냥 자존심은 아직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행편이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I learned. 네.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는 때는 또 있는 대로. 네? 그냥 전천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안 줘도 나는 살아. 괜찮아. 배짱을 튀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이분은 전천후.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 이 빌립보서를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그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환경도 나쁘고 모든 열악하고 전기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뭐 모든 게 다 이런데 내가 이러고 있다가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 미국에 거기도 뉴욕에 가서 최고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 가서 또 하루 며칠 사이에 그렇게도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심정이 내 심정이다. 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 웃어요. 예. 저도 그래요. 이 뭐 바울 따라가려면 뭐 한참 가야 되지만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 이렇게 그냥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지배하는 그저 자족하는 이런 연습 다 돼 있잖아요. 아멘? 예, 다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13절 말씀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분이 나중에 이제 결론 말씀이죠. 네. 너에게 은혜와 평강, 특히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 마지막을 장식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읽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간단히 이렇게 섭렵해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점이 한두 가지 있어요.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거기에 고난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예수님의 예, 또 누구의 바울의 예, 디모데의 예, 에바 브로디도의 예를 들었었어. 그리고는 우리는 시각을 천국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지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청명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해요? 지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영원히 떠지면서 하늘에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해서 10년이 됐는데 이 10년 동안에 이런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신 거예요. 우리 AMI 교회도 지금 12년이 됐어요. 12년이 됐는데 이런 말씀 훈련을 쭉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걸 감당 못하고 이제 중간에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만큼 항상 요술자예요. 신기하게요. 그리고는 물갈이가 이렇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은 물갈이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 분들보다 훨씬 요 말씀에 갈급해 있고 청명에 갈급해 있고 지혜에 갈급해 있고 열심들을 해요.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니까 주님이 이렇게 성숙 단계로 진입을 시켜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저희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주신 귀한 아들들, 딸들이구나. 주 안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시죠? 예, 저도 여러분들 무척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과 10년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나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어 날로날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며,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자들 됨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숨을 거두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로 존귀함을 받는 복된 자들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